쌀 소비 감소로 중간 공급처인 미국 처리장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재고 부담에 떨어지는 쌀값 부담까지 떠안아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일 기자입니다. 옥천의 한 미국 처리장. 지난해 손해만 1억 4천여만 원. 최근 20년간 누적 적자가 32억여 원에 달합니다. 벼 매입 시세는 매년 조금씩이라도 오른 반면 쌀값은 떨어져 결국 폐쇄하고 벼 건조 시설로만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해마다 뭐 4억에서 1억 이상씩 이렇게 적자가 나다 보니까 우리 다리 농협에서 소규모 농촌형 농협에서 감내를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다른 미국 처리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도내에서 운영 중인 농협 미국 처리장은 모두 12군데, 9군데가 지난해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쌀이 남아돌아 유통 마진이 줄어드는 데다 조합원의 눈치를 봐야 하다 보니 민간 시설보다 비싸게 벼를 사들이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미 쌀은 사놨고 그때부터 시세는 떨어지고 하니까 그 부분의 손실 부분을 다 농협 RPC가 떠나야 되기 때문에 정부도 미국 처리장 통폐합과 대형화를 통해 구조조정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계속되는 가격 하락으로 벼가 쌓여가고 있는 가운데 농민들과 농협에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